돼지섭의 자팔계와 돌아와라 돌아올 회. 돼지섬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넌 누구니? 난 손오공이야. 내 친구 삼장의 병을 고치려고 돼지섬의 저팔계를 만나러 왔어. 응? 저팔계? 저팔계를 만나러 왔다고? 네가? 그래! 그러는 넌 누군데? 이 몸은 돼지섬의 돈돈님이셔. 돈돈? 근데 너 혹시 저팔계 알아? 그럼! 여기 돼지섬에서 제일 위대한 돼지를 모를 리 없지. 그런데 너 저팔계 만나서 뭘 어쩌려는 건데? 난 마법 천자패가 필요해서 왔어. 그게 있어야 삼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 어? 저팔계한테 천자패를 달라고 한 셈이야? 대체 뭐가 웃긴 거야? 시간 없으니까 저팔계 사는 곳이 어딘지나 말해줘. 내가 저팔계 사는 곳을 알려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 치, 그거 가르쳐주는데 되게 째째하게 구네. 뭘 해주면 되는데? 자. 아, 근데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공짜는 없다고 말했지? 여기 장작에 불 좀 붙여줄 수 있어? 불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정도쯤이야. 걸려라! 으하! 불화 마법을 쓸 줄 아네? 대단하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아, 그럼 이제 저팔계가 사는 곳을 알려줘.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응? 아이, 이번엔 또 뭔데? 저 손댄지에 물을 좀 채워줘. 가득. 조금만 기다려봐. 나와라 콸콸콸. 물 수! 물수 마법까지?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 별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지? 손오공. 아, 왜 또? 딱 하나만 더. 너 정말 알려줄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그 대신 저기 메롱 열매 좀 따줘. 메롱 열매? 엄청 많네. 이걸 언제 다 따지? 그러게. 역시 여이필. 너밖에 없겠다. 뭐? 아, 야, 너 설마? 충분하지? 좀 부족해. 좋아. 많이 많이 떨어져라. 떨어진다. 돈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따면 되는 거잖아. 그치만 네 덕분에 한결 소홀해졌는걸. 치, 괜히 고생만 시키고 있어. 그러게, 왜 날 고생시키냐고. 미안해 오공. 대신 이제 저팔계 있는 곳을 알려줄게. 정말? 응. 잘 봐. 저기 메롱나무 숲이 끝나는 곳이 저팔계가 사는 곳이야. 어디? 저쪽? 응. 거기 커다란 집이 있을 거야. 그곳이 저팔계의 집이야. 좋았어. 어쨌든 고마워, 돈돈. 가자, 열피. 조심해. 저팔계는 엄청 무섭다고. 화나게 하면 안 돼. 모두 소집했느냐? 네, 혼세마왕님.
분부하신 대로 12,000만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번 대마왕님의 부활이 실패한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마법 천자문의 힘을 봉인하고 있는 열쇠 마법 천자패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12,000만가 나서 마법 천자패를 찾아오라는 대마왕 폐하의 명령이 떨어졌다. 제가 빼앗아오겠습니다. 대왕인가? 좋다. 마법 천자패는 돼지섬에 저팔계가 가지고 있다. 서둘러서 가져오도록 해라. 예. 딱 봐도 저팔계 집이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자. 어? 좋아. 자. 아무도 없네. 바닥에 깔려 있는 이건 뭐지? 당장 거기서 내려오지 못해! 웬 놈들이냐? 우와, 크다 커. 오, 저팔계인가? 난 손오공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들어오는 게냐?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구나. 대체 무슨 일로 여길 들어온 게야? 마법 천자패를 가지러 왔어요. 마법 천자패? 네 녀석이 천자패를 찾아서 뭐 하려고? 제 친구 삼장을 구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난 삼장이 누군지 몰라. 삼장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나 되게 까칠하네. 아니지. 순우공, 잠깐 거기 있어. 내가 천자패를 찾아볼게. 이 녀석은 또 뭐야? 놔 이거 못 놔? 이 돼지를 그냥 콱! 이 녀석은 설마? 뭘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셋셀 동안 놓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하나, 둘, 셋! 이 꼬맹이 녀석이! 마법 천자패를 주라고!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런 이런 맹랑한 녀석! 요 꼬맹이가! 마법 천자패가 필요하다면 주마! 정말이야? 단!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마법 천자패보다 더 중요한 걸 가져오면 주겠다! 공짜가 없다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은데... 좋아요! 대체 뭘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내는 것도 네 몫이다! 마법 천자패보다 중요한 게 뭘지! 아이 그냥 중요한 걸 받았다 치고 마법 천자패를 주시면 아니 됩니까? 녀석이!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공짜를 밝히느냐? 마법 천자패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네가 진정 마법 천자패를 가질 만한 녀석인지 시험해보겠다! 야! 치사하게! 어차피 줄 건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저요! 녀석이!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열려라! 열쇠! 저기! 저팔계 할아버지! 잠깐만요! 야! 저팔계! 역시 맛있네! 꼬맹아! 여기가 돼지섬이냐? 어? 저팔계가 산다는 돼지섬 맞냐? 맞아! 근데 넌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돈킹!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운동으로 돼지들은 뚱뚱하다는 편견을 깨버린 12,000마 최고 중에 최고 몸짱! 돈킹이지! 듣자니 돼지섬에 마법 천자패라는 게 있다던데. 응? 마법 천자패? 오늘 그거 찾는 사람 맞네. 뭐? 그러니까 천자패를 가진 저팔계 집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는 거니? 당연하지. 오, 거기가 어딜까?
얘기해 줄래? 알려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뭘 바라는데 요 꼬맹아. 우리 시합하자. 시합? 응, 시합. 진수성찰이 부럽지 않은 갈미 중에 갈미. 메롱 열매 수프 빨리 먹기 시합. 어떡하지? 난 돼지지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생각해? 시합 하는 거지. 그냥 알려주면 안 될까? 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단 말이야. 시름 관두고. 아니야 시합할게. 근데 수프 먹기 말고 다른 시합은 어떨까? 나와라 그릇 게임. 난 세상에서 과일 수프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준비됐으면 시작! 이걸 콱 눈 감고 먹어버려. 가만,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안 가르쳐주니까? 아니지. 그냥 저 녀석을 한 대 콱 쥐어봤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잘 먹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는 야호! 돈돈의 승리입니다. 승리. 잠깐! 스프랑 알려주는 게 뭔 상관이냐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안 가르쳐 줄래? 동킹은 시합에서 졌으니까. 메롱.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요 꼬맹이가 감히 12-10만 돈킹님을 가지고 놀아. 혼 좀 놔봐라. 치, 저팔계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확 혼내주고 뺏어오자, 선우공. 이거 왜 때려?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가보자! 근둔! 소리 나는 쪽으로! 돼지섬 최고의 수프를 만들어줬더니 나를 때려! 맛 좀 봐라, 이 나쁜 동킹! 화려 나라! 할구! 에? 이럴 수가. 그 정도 실력으로 이 돈킹님을 상대하려고? 어림없지. 어디 혼 좀 놔봐라. 엄마 무서워. 그만 둬. 뭐야 저 녀석은. 선우공. 무슨 일이야? 왜 저 덩치가 널 공격하는 거지? 몰라. 시합에서 졌다고 화났나 봐. 완전 돌머리네 저 녀석. 돈들을 괴롭히다니. 혼 좀 놔볼래? 이 맹랑한 녀석. 감히 12-10만 돈킹님에게 덤벼. 돈킹이고 돌킹이고 어린 여자를 괴롭히다니. 대체 어디서 나타난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썩 꺼지지 않으면 매운맛을 보게 될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꼬마랑 놀아줄 시간 없거든. 받아라 공수. 이게 끝이 아니다. 굴러라 움직일 공. 뒤! 알았다고! 뒤에 커다란 공! 뒤? 그렇지! 좋았어! 공에 뒤로 간다! 뒤! 괜찮아, 선우공? 저 녀석, 저팔계만큼 강한 것 같아. 응? 저팔계?
으악! 뒤에! 너 저팔계를 알고 있냐? 알지! 좀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저 꼬맹이를 이용하면 저팔계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겠군. 괜히 힘뺄 필요가 없겠어. 시비신마 돈킹님은 매우 바쁜 몸. 오늘은 바빠서 물러나지만 다음엔 봐주지 않겠다, 꼬맹이. 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막 시작인데. 선호공! 어? 구해줘서 고마워, 선호공. 고맙긴 뭘. 내가 선물로 돼지섬에서 제일 맛있는 거 줄게. 짜잔! 돼지라면 껌뻑 죽는 메롱열매 수프야. 정말? 이게 돼지라면 껌뻑 죽는 수프라고? 응! 바로 이거야! 저팔계가 좋아하는 걸 드디어 찾았어! 돈돈, 무서우면 여기서 기다려. 선호공, 사실 저팔계는 우리 할아버지야. 뭐? 진짜? 야, 너 왜 진짜 말 안 했어? 내가 저팔계의 손녀딸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 선호공은 도망가지 않을 거지? 당연하지! 난 무서운 게 없다고. 게다가 마법 천자패도 얻어야 하니까. 그래? 할아버지! 저 왔어요! 돈돈이요! 묘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맞다! 둘 다 공짜는 싫어하잖냐. 돈돈!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딸! 돈돈이 왔구나! 할아버지! 아, 근데 볼에 그 상처는 뭐냐? 누구야? 어느 놈이야? 돈돈을 이렇게 만든 녀석이! 당장 데려와! 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다! 가루? 이거요? 놀다가 다친 거예요. 조심했어야지. 이 하래비가 호 해주마. 호. 모두 같이 왔구나. 그래, 마법 전자패보다 중요한 걸 가져온 게냐? 아, 그럼요. 돼지라면 껌뻑 주는 돼지섬 최고의 별미 돈돈표 메롱열매 숲.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롱열매 수프! 얼른 그거 드시고 찬자팬을 주세요! 끝내주는 입맛! 찬자팬 성공! 그럼 이제 마법 찬자팬을 주세요! 그러나 마법 찬자팬은 줄 수 없다, 손오공! 그런 게 어딨어요! 수프는 다 먹어놓고 이 날 속였구나! 손오공! 이 발칙한 녀석! 이 스프는 돈돈이 만든 음식이 아니더냐. 너의 정성은 들어가지도 않은 음식으로 마법 전자패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건... 너는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12신마 중 최고의 몸짱돼지 돈킹이 저팔계님께서 좋아하실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선물이라. 아니, 저 녀석은. 돈킹, 너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꼬맹이들한텐 볼일 없고 난 저팔계님을 만나러 왔다. 돈킹, 돈돈을 때려놓고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공. 왜? 그래, 우리 돈돈이를 때렸다고. 무시라, 네가 돈돈이를 때렸다고! 난 이제 몰라! 우리 돈돈이를! 돈돈이를 때렸다고라고! 뭔가 오해가 이거... 이놈! 네가 감히! 저팔계님, 좀 진정하시고 이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딴 거 필요없다! 나와라, 요요! 돌아올게!
네가 감히 우리 돈돈이를 때려! 내리로! 어쩔 수 없건 휘어져라! 물폭! 어쭈! 못 참겠군. 공격이다! 칼토! 힘으로 빼앗겠다. 가소로운 녀석, 그대로 멈추어라! 그 칠치! 나와라, 요요! 우와! 분명 동킹은 강한데 녀석보다 저팔계가 더 강하네? 그까 요요 없애주지! 사라져라! 없을! 어! 어? 아니! 자! 어디! 가부럽겠다. 말도 안 돼. 나의 몸통 박치기를 맞고도 멀쩡하다니. 이럴 수. 굉장한 힘이다. 힘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못 따라가지. 돈돈이를 괴롭힌 네 놈에게 마법 전자패를 줄 거라 생각 좀 봐라. 소문은 들었지만 안 되겠다. 작전 변경이다.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 작전 번호 36번 36개 주랭남 달아날 소. 사람 아니 돼지 달려. 저 팔계 할아버지 대단해요. 엄청 세. 네 녀석도 돈돈이를 괴롭힌 격이야. 할아버지 손오공은 절 구해줬어요. 네. 그래? 우리가 있는 꼬맹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천자패 주세요. 그래도 줄 수 없다. 너무해요. 너무해. 이번엔 내가 정확하게 숙제를 내주마. 숙제? 그래.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신비의 전자탄이 이 돼지섬의 화산동굴에 있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서 그 신비한 전자탄을 구해온다면 마법 전자패를 줄 수도 있지.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 하게 없게요. 내가 우리 돈돈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두지야. 잘됐다 선호공. 좋았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찾아올 테니까. 화산동굴이라고? 그곳의 전자탄은 내 차지다, 손오공. 마법 전자패를 찾아 돼지섬으로 간 손오공. 저팔계의 말대로 손오공은 전자탄을 구해 마법 전자패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마법 전자문 제15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